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58페이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입니다. 자, 1번 보시면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거든요. 자, 2번을 보시면 자, 무효라는 것은 뭔가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무효고요.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이 취소죠.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은 유효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대표적인 유동적 유효인거거든요.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하면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란 때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자, 2번을 보시면 무효의 경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의 변동이 없으나 맞죠? 취소권은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취소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죠. 근데 문제는 취소하면 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이 되어 소급효는 없다. X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인데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무효는 원칙적으로 선의 제3자를 보호하지 않아요. 다만 예외적으로 비진입 표시와 통종 허위 표시만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상대적 무효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이 문제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경우는 자, 기억. 의사 무능력으로 이란 법 무효? 절대적 무효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되지 않죠. 3번. 제한 능력을 이유로 인한 취소.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죠. 따라서 니은 번도 답이 될수 없네요. 디귿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 절대적 무효죠? 무효는 원칙이 뭐예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러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냐? 1번, 허위 표시 무효와 비진의 의사 표시 무효고, 그 다음에 취소 경우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리을 미음 비읍해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당사자 외에 선의 제3자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 기억, 의사 무능력, 니은 번,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는 답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디귿번,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리을 번, 통종 허위 표시. 상대적 무효죠. 답이 될수 없네요. 답은 1번이죠. 자, 넘기셔서 4번 문제죠. 아, 다음 중 법률적 성격이 다른 것은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매매 계약은 무효이긴 한데,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유동적 무효라고 하죠. 이에 반해서, 2번. 이중매매에서 적극과 담하면 반사회적 법률 무효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1번 대리모 계약도 반사회적이죠. 확정적 무효고 4번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도 뭐죠? 확정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인데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고요. 법률과 관습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물권을 만들 수가 없어요. 따라서 5번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확정적 무효인 거죠. 그러면 2, 3, 4, 5번은 확정적 무효고 1번만 유동적 무효니까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5번.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죠. 자,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유동적 무효에서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죠. 다시 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죠? 무효인데,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할 책임이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게 있죠.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인정이 되고, 따라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은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기 때문에 협력 의무를 일방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또 유효한 게 있죠.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금 계약은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요. 3번, 4번.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계약을 한 후에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자,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토지 거래가 무효면 건물 거래도 무효인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건물만 먼저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지 못한다는 5번 질문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는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확정적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5번을 보시면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했어요. 자,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는 유효합니다. 근데 이 중간생략등기가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예요. 다시 말하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지 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따라서 5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허가를 받아 갑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어요.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등기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고, 이 중간생략등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효이므로 그 등기는 유효이다. X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갑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에 대하여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설명으로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1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위 계약의 채권 효력은 발생한다, 유효하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니에요. 2번,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도 을은 갑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3번, 소급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를 받으면 매매 계약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기 때문에 3번 위 계약 체결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위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은 때부터 유효가 된다. X. 허가를 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매매 계약 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죠. 4번입니다. 자,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두 당사자 중 한쪽만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허가받을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근데 만약에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허가받을 일이 없는 거고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거든요.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갑과 을이
허가신청 협력 의무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갑과을이 거부한 거죠. 갑과을이 허가받지 않기로 했죠. 그러면 확정적 무효이므로 위 계약은 확정적 무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우리가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제한능력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 금반원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그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도 나중에 무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고요. 물론 토지거래 허가제도에 관한 이 규정도 강행규정이겠죠. 5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위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무효가 됨에 있어 귀책사유가 있는 자는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X.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는 금반을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넘기셔서 이제 8번 문제죠. 갑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중 판례 태도로서 옳은 것이죠. 자, 이제부터 이제 지문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4번을 보시면 유동적 무효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해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죠. 계약금의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4번. 갑과 을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허가가 있기 전 또는 허가를 받은 후에라도 갑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해제된 겁니다. 해제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 것이니까 을이 이를 거절하고 잔금을 제공하더라도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아, 1번 좀 봐야 되겠네요. 자, 1번을 볼게요. 허가가 있기 전이에요. 그러면 유동적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을 뭐 할 수 없죠? 강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무효니까. 따라서 갑이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해당 토지의 처분권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죠.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뭐 할 수 없어요? 강제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자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계약금은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매매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겠죠. 확정적 무효가 됐다면 그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불허가 처분이 있더라도 확정적 무효가 됐더라도 그런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천만을 받고 중도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으며 대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면 계약금을 몰수하기로 했지만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갑과 을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아니한 의사표시를 명백히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유동적 무효라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2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니까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해줄 의무는 있죠. 다만 유동적 무효는 무효니까 대금을,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협력은 해야 되는 것이고
중도금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4번. 갑은 을에 중도금 이행이 있을 때까지 허가 절차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을에 중도금 지급을 선이행 의무이므로 중도금을 기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을 몰수당한다. X입니다. 자, 왜냐하면 유동적 무효는 뭐죠? 유동적 무효는 무효니까요. 따라서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답은 1번이네요.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일부 무효의 법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그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분리할 수 있다. 가분성이 있고요. 또 그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유자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답은 4번이죠. 4번 볼게요. 복수의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란 경우, 그중 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무효인 것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고, 나머지 당사자 합의는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고, 여기에 일부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것은 아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지만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는 할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기 때문에 일부 무효 법리가 적용이 되겠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무효행위 추인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불가능한 경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또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다음에 강행복귀 위반은 추인할 수 없다. 두 번째, 가능하긴 한데 새로운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된다는 말은 과거로 뭐하지 않냐면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물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한데 이건 세 가지인 거죠. 첫째,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 통정의표시가 무효인 경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능하고요. 처음으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죠? 하나죠? 무권대리행위죠.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효인데 본인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무권대리시료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자, 11번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3번을 보시면 다수의 채권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제가 1억을 빌리고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근데 제가 5천만을 갚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당권이 반으로 줄나요? 그건 아니죠. 일부를 변제했더라도 여전히 그 저당권은 담보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는데, 이거 우리가 담보 물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그럼 또 생각해 보자고요. 자, 1억을 빌렸는데 1억 중에 5천만 원이 무효예요. 그럼 아직도 얼마 갚을 돈이 남은 거죠? 5천만 원 갚을 돈이 남은 거죠. 그러면 저당권은 여전히 그 목적물 전부에 계속해서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다수의 채권 하나의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다수 채권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저당권은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라 무효가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2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의 전환이 인정될 수 없는 거죠. 일단 전환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3번이 X입니다. 3번. 3번이 아니라 2번이 X인 거죠.
왜냐하면 수표도 요식행이고 어음도 뭐죠? 요식행이잖아요. 따라서 무유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도 인정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무유행위 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을 보시면 불요식행위 경우에는 요식행위 전환이 가능하고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유행위 요식행위가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가능하지만 무유행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14번입니다. 해제권과 취소권에 관하여 옳은 설명이죠. 1번 모든 법률에 인정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취소권만 그렇죠. 해제권은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요. 2번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발생한다? 아니에요. 이거는 취소권만 그렇습니다. 해제는 약정 해제권, 당사자 간의 약정은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죠. 3번 권리 행사가 있어야 해제나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권리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반환 의무의 범위는 반환 의무자 선의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선이면 현존이익, 악이면 전부. 요거는 취소의 경우만 그렇고요. 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5번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둘다 포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되네요. 15번입니다. 아이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네요. 1번입니다. 자, 임의 대리는 시킨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별도의 수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1번.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취소권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스스로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하기 위해서 제한 능력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X가 되고요. 3번. 취소권 행사 기간은 법률행위를 한때부터 10년이에요. 또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고요. 요두 기간 중 어느 거나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3번은 먼저 X가 되고요.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은 누가 하냐면 취소권자가 해요. 다만 조심할 것은 취소권자는 원인이 종료된 경우에만 추인할 수 있으므로 취소권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수 있다라는 4번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5번 추인으로 볼수 있는 법정 추인이죠. 자, 추인으로 볼수 있는 법정 추인이 있으면 취소권이 뭐가 됩니까? 소멸됩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이의를 유보하면 네가 나한테 하소지랄거려서 이행하긴 하지만 추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표시하면 추인행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넘겨서 16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죠. 답은 3번 임의대리인이죠.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인은 시킨 일이라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고 해제할 수 없는 거죠. 17번 문제죠. 미성년자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을에게 매도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일단 1번. 제한 능력자는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X가 되죠. 자,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갑은 자신이 성년자가 된 때부터 추인이 가능한 때부터 3년 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취소가 되면 부당이득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는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항상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되므로 3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취소권자는 원인이 종료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죠. 따라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독자적으로 추인하기 위해서는 성년자가 돼야 되므로 4번도 먼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추인이 되려면 원인이 종료된 후 그리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 줄 알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X입니다. 답은 2번이죠. 18번 문제죠. 갑은 병에 기망에 의하여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그 토지를 정에게 전매 이전하 했다. 이 경우 갑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자, 취소의 상대방을 찾으라는 문제거든요. 자, 취소의 상대방은 어떻게 기억하는 거냐면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다죠. 그럼 보자고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우리 또다시 병에게 뭐 했습니까? 전매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병이 갑에게 기망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갑은 요 매매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뭐 하고 싶어요? 취소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인 거예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재 권리자에게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따라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19번 비슷한 거지 이것도. 갑은 자신의 골동품을 모조품으로 오인하여 을에게 헐값으로 매도하였다. 그럼 그거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병은 다시 형에게 매도할 때 그것이 진품인 것을 안 갑이 매매 계약을 착오논리로 취소하고자 한다. 그러면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 상대방이니까 1번 을에게만 할수 있다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아이고, 문제가 취소까지 끝낼 생각이었는데요. 못 끝내겠네, 그죠? 20번. 다음 사례의 경우 갑이 병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자, 미성년자 갑이에요. 자, 그러면 미성년자 갑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되거든요. 자, 현존 이익을 계산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유흥비로 탕진한 것만 소비된 거예요. 건전하게 쓰는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자고요. 법정되는 을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 건물을 1억 원의 병에게 매각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얼마입니까? 1억이죠. 갑은 매매 대금은 1천만 원을 채무 변제로 사용했어요. 이거는 건전하게 쓴 거죠? 유흥비가 아니죠? 현존 이익입니다. 따라서 빼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그러면 유흥비는 소비된 거죠? 그래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4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2천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남아있는 거죠. 1천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했어요. 이것도 남아있는 겁니다. 500만 원 치료비로, 1,500만 원 생활비로 충당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유흥비로 탕진한 건 얼마냐면 4천만 원이기 때문에 현존 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죠? 6천만 원이 되겠죠. 따라서 매매 계약을 취소했을 때 갑이 병에게 반환해야 될 돈은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5번을 보시면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자가 되기 전이라도 법정 등의 동의로도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답이죠. 왜 답인지 눈치채셨나요? 피성년후견인은 능력이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선고가 이루어진 사람이 피성년후견인이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동의를 얻든 안 했든 한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은 법정 내린 동의를 얻어서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22번부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다음 강의 때는 22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법률행위의 부강까지는 끝낼 것 같은데, 그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